지구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았겠지만 지구에 다섯 번의 커다란 대멸종이 있었어요. 포유류의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는 경계인 백악기 말 멸종입니다. 백악기 신생대 대멸종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룡, 익룡, 뭐 수장룡, 뭐 모사사우루스 엄청나게 다양한 파충류들이 중생대에 살았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칙슬룹 운석구에 이제 커다란 운석이 충돌을 하면서 중생대가 끝이 나고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요. 많은 파충류들이 한순간에 없어졌거든요. 이전까지 굉장히 번성하던 공룡이 멸종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백악기 말 멸종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제 대답은 후카입니다. 후카는 Fir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약자입니다. DNA나 뭐 RNA나 어떤 건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세포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생명이 복제를 하기 시작을 한 생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오늘날 생명의 진화를 가장 초기에 어떻게 생명체가 출현하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RNA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생물 종의 가장 오래된 조상, 즉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 종의 기원이 되는 생명체가 탄생한 순간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서 나온 그 현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생명들이 시작을 했다. 모든 생명의 역사 중에서 처음의 시작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 복제자의 출현 없이는 오늘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무생물에서 이제 생물이 출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DNA 구조를 발견하고 그걸 해석해낸 날, 즉 이것이 왜 유전자인지를 알아낸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명과학의 지성이 점프한 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유전의 비밀을 밝힌 그날입니다. 농업을 했다는 증거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사적 소유라는 증거들도 여러 가지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커다란 집단을 이루기 시작을 했고요. 집단 속에서의 불평등도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시기에 이러한 두 가지 현상과 아울러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스루 중에서 하나는 사적 소유와 농업의 발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특히 제가 연구하는 출산, 그리고 출산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한 살이라는 맥락은 이 강연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거쳐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개체들의 한 살이 한 살이가 모여서 진화의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